안녕하십니까. 인생 주얼리의 권구현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1캐럿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오픈해서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이렇게 GI 다이아몬드 1캐럿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두 개의 1캐럿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1.02캐럿의 H칼라 SI1이고요. 하나는 1.02캐럿 E칼라의 VS2 등급입니다. 두 스톤의 가격 차이가 약 2,300만원 정도가 난다고 놓고 봤을 때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요. 칼라 느낌, E칼라와 H칼라 어느 정도 느낌일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다이아몬드는 E칼라고요 다른 하나의 다이아몬드는 H칼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으시죠? 어떤 게 GIA의 H칼라이고 어떤 스톤이 GIA의 E칼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다이아몬드가 H칼라가 맞으세요.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른 환경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순서로 스톤을 놨는데 H칼라 다이아몬드가 노랗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빛을 조금 약간 다르게 조절하고 있는데 H칼라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노랗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E칼라와 H칼라의 스톤을 비교를 해봤는데 무조건 H칼라가 좋다, 무조건 E칼라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나의 예산에 맞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컬러의 다이아몬드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D칼라, E칼라, F칼라, G칼라, H칼라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한 금액을 알고 지불을 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계획 없이 막연하게 어느 게 좋겠지, 이 친구들은 노란 느낌이 나겠지, 보기가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그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판단이 다 맞으십니다. 하지만 꼭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인생 주얼리 권구현입니다.